자기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가! 마을을 저희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아시는 분? 전 몰라요. 여기가 일부러 새로 만든 동네가 아니고 보수해서 만든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지식인. 이거 뭔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딱 혜윤 언니는 이런 데서 자란 거 아니야? 자랐잖아요. 근데 리즈 시절을 함께한 동네? 제 나이를 그렇게. 아니, 얼굴 마돌 덕분에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골목인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굉장히 재밌는 골목 여행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니까요. 너무 재밌겠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본인형 박물관 골목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고! 과거에서 온 일기장. 언니가 쓴 건가? 네. 과거에서 제가 열심히 썼는데 이게 지도인가 봐요. 여기 써 있는 걸 읽어주세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일기. 어머 잠깐만. 고고. 가면 되나요? 달려라니 재밌겠다. 과거에서 온 일기. 혜윤이는 방학을 맞아 세문안 극장에서 달려라 한이를 본 후에 컴퓨터 게임장과 만화방을 다니며 신나게 기분 전환을 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삼거리 이용원을 보고 미장원과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하다며 엿보다가 얼떨결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다. 와, 진짜 사용하던 건물인가봐요. 와우, 신기하다. 되게 익선동 느낌 나. 아, 맞아. 와. 국민교생. 국민교생, 과외 수업. 이런 데서 과외를 했나봐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을 거 아니에요. 혜은 언니. 혜은 언니. 나 그거 아니야. 언니, 나 초등학교였어. 국민학교였어. 믿었던 체린이 맞아. 제 나이를 그렇게. 달고나 한 판 할 텐가. 달고나. 요즘에 또 뜨겁잖아. 따뜻해. 이 도니문 마을은 유행을 미리 타고 있었네. 그니까요. 이런 거 연탄 대박이다. 옛날에 다 연탄 썼잖아요. 그치. 행복한 가정은 가족 계획부터. 아, 옛날에 가족 계획. 저런 포스터가 진짜 많았다. 그리고 옛날에 학교에서 저런 거 포스터 그리기 했다. 맞아. 그치. 저는 한 번도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난 많이 탔는데. 여기는 여관이 있네. 그러네. 1950년에. 와. 아니, 50년이면 거의 6.25 전쟁 때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케. 와, 신기하다. 뇌염에 걸려 후회 말고 모기 잡아 예방하자.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 뇌염. 가족 잃고 한탄 말고 연탄가스 미리 막자. 아,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아. 맞아. 이런 게 되게 유명했지. 다방! 학교 앞 분식! 여기 가방? 나 여기가 제일 봐. 궁금해. 나 여기가 아, 제일 궁금해. 여기 진짜 핫한 데네. 그러니까. 옛날에 막 CD 카세트 이런 데 틀어놓고 막. 잘한다 되게. 아니, 영화를 봤어, 나는 영화로. 아, 잠깐만. 라면은 뚜껑에 먹어야 제맛. 와, 그렇지! 잘해! 알지. 그 라면 끓이는 그 냄비 있죠? 그 뭔지 아세요? 양념비. 맞아. 역시 해는. 거기에다가 뚜껑에다가 먹고 싶지 않아요? 와. 아, 고무줄 놀이. 해본 적 있어요? 나 어렸을 때 한 적 있어. 와. 진짜요? 와. 우와, 나 이거 많이 했어. 우와. 땅따먹기. 아,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나 이거 방금 몰라. 땅따먹기. 여기다가 사방치기. 이거잖아, 이거. 돌 놓고. 그거 안 밟는 거, 돌. 맞아. 이건 진짜 재밌어. 맞아,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나 진짜 그냥 운동장에 돌로 그려가지고 했었어. 땅. 공중전화다.
요즘도 그럼 공중전화 있긴 하죠. 있긴 있지. 어. 아, 근데 진짜 안 쓰는 것 같아. 맞아. 많이 못 봤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거 콜렉트 다 떨어지면. 맞아, 콜렉트 콜. 다 떨어지면 그걸로. 반사체 레드, 막 이러고. 여긴 약간 비싼 레스토랑인가? 아, 저런 거 한번 얼굴 넣어봐야 되는 그냥, 거 아니야? 저런 것도 못 참지. 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아니, 우리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우리 일기에 나온 그,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장? 어떻게 여기서. 우와, 여기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영화가 그림 포스터였나봐. 언니 이거 봤어요? 아, 아니. 어, 로봇 태권브이. 이건가? 맥간더. 그건 맥간더. 아, 그건데? 어, 이거 그 베라의 맛있는 아이스크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와,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진짜 옛날 영화구나.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이 시대가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지금이 되게 신기하겠죠? 야, 옛날에는 영화 이런 거 봤대, 스파이더맨 봤대 이러면서.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 이슈였어. 막 이렇게 하겠지? 야, 무잖아. 아, 여기가 그 세문안 극장? 달려라 하니 보는 건가요? 달려라. 달려라 하니? 달려라. 엄마, 난 달릴 거예요. 어, 맞아. 요금이 900원이었어. 요금이 900원이었어요, 여러분. 에? 뭐라고요? 조조 할인 900원. 900원. 대학생 오. 1,900원. 일반 헐. 2,000원. 대학생 할인이 있었네? 10배가 돼버렸어. 와. 와, 여기 귀여워. 진짜 그거 있네. 헐. 진짜, 진짜 미안해. 헐, 소나기, 소나기. 미역카 목마. 소나기 대박. 아니, 보고 싶어. 이렇게 보니까 영화가 더 보고 싶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진짜 미안해랑 소나기 보고 싶어. 나 소나기 보고 싶어. 재밌겠다. 이런 얘기에 나왔던 것이다. 같이 가! 같이 가! 여기가 세문안 극장. 오늘 내가 나오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거든. 어머, 무슨 영화 개봉하는데? 달려라 하니? 너 하니야? 달려라 보라라고? 아하. 보라를 보라라고는 봤니? 어, 그거 안 봐야겠다. 와, 어머. 여기에 그 명대사들이 써 있어요. 지금 내 심장은 정전이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아니, 뭐? 싫어. 우심뽀까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거 우심뽀까. 아, 나 여기서 아 우심뽀까. 싫어. 아, 와, 여기. 어머, 어머, 진짜 극장이네. 자, 파이트 큐. 자기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뭐 하는 거야?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까! 띠리리리리리 연구 왔다. 저기요, 여기서 연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손님들 왜 이래. 자, 그 뭐 영화 보러 오셨어요? 저기 여기 옆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아, 네. 줄 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제가 나온 영화가 오늘 개봉이 돼가지고요. 아, 그거 안 돼. 달려라하니 보러 왔는데요. 달려라하니는 어떤 달리다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빨리 볼래요. 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보라를 보라 아직 안 나왔나요? 그거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미성년자인데 900원 맞죠? 아, 미성년자 아닌 거 같은데요? 어린이 할인은 없냐요? 그 어린이 할인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씬 가자. 네? 네? 그냥 가. 여기 손님들 왜 이래. 한국 영화의 황금기. 맞아, 그렇게 불러야 돼. 사극, 코미디, 매력, 액션, 스릴러. 시네마 극장. 1960년대는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다. 자, 열심히 찍어주겠습니다. 맵혀서 왔네. 예쁘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음 손님. 저 그 김보라 나온 보라를 보라. 혼자 꿈꾸신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여기 좀 아쉽게 전체 관람가밖에 없어요. 혜윤 씨, 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아, 사진 찍어줘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다음 찍을 멤버. 하나, 둘, 셋. 아, 연구처럼 한 거예요? 네, 귀엽네. 너무 연구 같지 않고 예쁘네요. 아까 혜윤 언니가 했을 땐 연구 같았는데. 와, 재밌었다. 와. 우리 영화 잘 봤다. 아, 너무 와, 신나요. 너무 잘 봤다, 영화. 나 지금 달리고 싶은데? 엄마, 난 달릴 거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가자, 게임장으로. 게임하고 싶다고. 게임장. 어디 게임장 여긴가요? 와, 아, 여기 다 있다. 와, 컴퓨터 게임장. 귀여워. 최신 게임기가 있대요. 우리 게임하자.